나도 해봤는데 웬걸? 아 뭔가 이상한 이 느낌. 표적으로 네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짝 각도가 너무 일자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완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ello, 임보라입니다. 오늘의 분석 메이크업은요? 바로 일자 눈썹. 안 어울리는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뭔가 일자 눈썹 하면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일자 눈썹이 그리기도 쉽고 웬만하면 대부분 다 잘 어울린데 나도 해봤는데 웬걸? 아 뭔가 이상한 이 느낌. 제가 오늘 왜 안 어울렸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실 모두가 진짜 다 일자 눈썹이 잘 어울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일자 눈썹을 하면 답답해 보이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바로 펜트하우스에서 완전 열연 중이신 김소연님이신데요. 제가 김소연님을 분석하면서 왜 일자 눈썹이 안 어울리는 유형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대표적으로 네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일자 눈썹이 안 어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선의 이미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의 이미지 그리고 이목구비의 느낌을 봤을 때 둥글둥글한 이미지보다는 선의 이미지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소연님이신데요. 김소연님은 콧대 얼굴형 굴곡이 선의 이미지가 강하고 날렵하게 뻗은 세련된 이미지가 장점인 배우이시죠.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요. 얼굴을 헤어로 너무 가리거나 눈썹을 일자로 연출을 했을 때 굴곡이 더 잘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두덩이에 살이 없고 여기 눈두덩이 사이에 눈썹 뼈 있죠? 이 눈썹 뼈가 도드라지게 아이홀 형태로 잡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일자 눈썹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두덩이에 살이 없으면요. 눈이 조금 들어가 보이거나 아이홀이 강해 보이는 눈매를 가지기가 쉬운데요. 이 아이홀과 눈썹 뼈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림자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뒷부분이 아침에도 불구하고 완전 일자인 눈썹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일자로 쭉 빠진 눈썹이 더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가 쉽죠. 대신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 나는 일자 눈썹이 안 어울리니까 상승으로 아치로 딱 빼봐야겠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오히려 이 날카로운 이미지들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기도 쉽거든요. 이 두 가지의 사진을 보시면 딱 느껴지시죠. 그래서 일자 눈썹이 안 어울린다고 해서 너무 상승되는 아치로 빼버리면 오히려 더 강해 보이거나 날카로워 보이는 이미지들이 더 돋보이게 돼요. 그러면 무슨 눈썹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거는 뒷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일자 눈썹이 안 어울릴 수 있는 요소 중에 세 번째는요. 눈두덩이가 좁으신 분입니다. 이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좁으신 분들은 일자 눈썹이 또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특히 눈두덩이에 살이 없어서 뼈로 인해 아이홀이 잘 잡히시는 분들은요. 일자 눈썹으로 했을 때 눈두덩이의 공간이 더 좁아져요. 그래서 눈두덩이 좁으신 분들도 일자 눈썹이 안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일자로 눈썹을 가게 되면 그 산에서 올라가는 각도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평소에 조금 진하게 연출하시는 분들은 일자 눈썹보다는 살짝 아치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게 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시님이나 화사님 등 약간 힙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보통 아이 메이크업이나 아이홀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눈의 그라데이션이 풍부해요. 일자로 해버리면 이 공간이 확 줄어들어 보여서 눈썹 자체를 상승해서 아치로 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비슷한 두께감의 눈썹을 비교해봐도요. 아이 메이크업이 연했을 때랑 진했을 때랑 이 아이홀의 존재감도 더 진하게 올라오고 눈의 공간도 확 좁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김소연님과 반대로 일자와 잘 어울리는 셀럽분들은 정말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유님, 신민아님을 보시면 방금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지 않으세요. 선보다는 면에 둥근 이미지가 강하시고 눈두덩이에 살이 너무 없는 편도 아니세요. 그리고 눈두덩이 폭도 넓은 편이고 아이홀을 깊게 잡거나 진하게 그라데이션을 올리는 메이크업도 자주 하시지는 않죠.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냐고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그렇다면 김수현님의 베스트 눈썹. 소프트한 아치형인데요. 보시면 앞부분은 일자로 살짝 상승하지만 꼬리로 연결될 때 이 사진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게 빠져요. 눈썹의 색감도 모발색보다는 조금 더 연하게 시선이 눈썹에만 빼앗기지 않고 고루고루 이목구비에 퍼지게 되죠. 시연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머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치가 너무 밑으로 떨어지면 경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앞머리를 너무 밑으로 많이 떨어뜨려서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는 느낌이 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앞부분을요 일단은 두께감도 너무 진하지 않게 먼저 앞머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을 잡아야 되는데 산의 위치가요 너무 높아버리면 이 산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경사가 엄청 위로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경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완전 상승형 아치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보시면 저 아이라인이 그려져 있죠? 이 아이라인 길이보다 눈썹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했을 때 이 전체 길이에서 3분의 2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산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버리면 이 눈 길이랑 맞지 않게 눈썹이 너무 뒤쪽으로 가서 좀 따로 놀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내 눈 길이에서 조금 더 눈썹을 길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3분의 2 지점 요 정도 3분의 2 지점을 찍어주시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할 때도 너무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게 정말 미세한 각도로 살짝 올라가거든요. 이 각도를 너무 이렇게 일자로 잡아버리면 이제 일자 눈썹이 되는 거예요. 앞머리 위치랑 산이랑 만나는 지점이 살짝 각도가 너무 일자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완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려주면서 아까 찍었던 점 포인트, 그 뒷 포인트랑 만나서 잡아줘요. 일자는 아닌데 앞부분은 살짝 일자처럼 연출이 되면서 라운드로 쉐입이 잡히면서 끝이 나죠. 아래도 똑같이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썹의 색상을 너무 진하지 않은 색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눈썹의 색감을 진하게 주면 눈썹으로 시선이 다 가서 이목구비가 더 강해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너무 진하지 않게 저는 이제 이 사이사이를 채워주도록 할게요. 모발이 엄청 어둡잖아요, 여러분. 눈썹 요 색상은 제 모발색보다 좀 더 연해요. 그래서 요 색상을 가져온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머리는 저는 칠하지 않고요. 선을 살짝살짝 그려주고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연하게 잡아주세요. 앞머리가 너무 진하게 그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빈 부분들을 조금씩 더 채워주시면 돼요. 끝에 꼬리는 살짝 더 깔끔하게. 요 앞머리에서 연결되는 이 부분이 각도가 올라가냐 꺾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 유형에 속하신다면 요렇게 한번 소프트 아치로 눈썹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생각보다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반대쪽 눈썹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저도 보면 약간 일자인 눈썹이거든요. 이렇게 안한 쪽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잘 보이죠. 각도를 올림으로써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너무 강해 보이지 않게 저는 이제 반대쪽도 마저 해오고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안녕.